이렇게들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든 여기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만 거기까지 제가 매달려 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은 제가 양반 걸음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하! 여기까지 이렇게 건너오긴 건너왔는데 이건 내가 줄을 잘 타서가 아니라 그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염려하고 박수 덕분에 건너온 것이요. 아멘. 남계 국악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이야. 얼씨구 그래갖고 어쨌냐 태훈씨. 그래도 우리 내가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좋아도 요 밤새서 우리가 줄타기를 하다 보면 축제 끝날 때까지 계속 헐판인데 얼씨구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얼른 갔다가 요 발로 한번 오두방정을 떨어보는데. 아 자네가 요 발로 오두방정을 떤다. 그렇지. 근데 이것을 떨 때 잘 떨어야지 잘못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날에는 줄타기 보면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던 것이었다. 천하 정의정의정도 고 얼쓰고 배우게 배우씨 어쨌든 내가 요 중요한 것은 말이야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맡겨놓고 오길 잘했지. 엄마 그래도 여자친구는 있어갖고 그 시기를 그거다가 맡겨놓고 왔답니다. 얼씨구 배우씨 요번엔 내가 말이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각 가정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 왼무릎에다가 내가 차곡차곡 실어서 저 우리가 온 서울 땅의 한강 어보도 수심이 가장 깊은 곳에다가 몽땅 갖다 버려버리던 것이다. 월시고 차라 정 오 아이
보시기에는 편안해 보일지만은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 주방들이 양 두물을 구부렸다 외물을 꾸렸다 양 참말로 발목에 불이 나요.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우 씨, 아이. 그래도 요즘 말이요 날씨가 이렇게 조금씩 추워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지. 그래서 내가 요번에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라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내가요 따뜻한 햇볕을 쬐는 닭 흉내를 한번 내보는데. 아, 자네가요 줄여서 닭 횟대 타기를 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얼씨구. 근데 이것을 헐 때 잘해야지. 잘못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날에는 내 신세는 닭대가리만도 못한 신세가 되는 것이야. 얼씨구 그랬구나. 하려 이랬다 덩 오. 아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도 다 갖다 버리고 어이. 오늘 오신 분들께 환절기 조심하라고 내가 기원을 잔뜩 해드렸으니까 어이. 오늘 오신 분들은 박수를 적게 치면 3개월이고 적게 치신 분들은 3개월 박수를 많이 치면 3년 박수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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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3개월 3년 동안 운수대통 만사형 통이야. 영동 난계 국악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3년 허구도 3개월 동안 운수대통 대통 대대통이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그래갖고 어쨌냐. 배우씨 이번에는 내가 올해 축제가 이렇게 즐겁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지. 암만 그러지. 그래서 이번엔 내가 이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아무 사고 없이 모두가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요 줄 위에서 살판이라는 기술로 한번 기원을 해보는데. 네, 이 살판이란 잔노름은 말 그대로 잘하면은 살판이요, 못하면은 죽을판이라고 저 줄 위에서 한 바퀴를 휙 도는 아주 위험한 동작입니다. 오늘 오신 내빈분들의 열렬한 박수와 저 뒤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 박수와 들어놓는 것이었다.
찜찜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창동군이 살판 나는 살판을 제대로 흔 것 같습니다. 얼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살판이 깨었구나. 그래도 나는 요 줄에서 요 한 줄만 타면 되지만은 제 뒤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은 줄을 몇 줄을 타는지 몰라. 야 그러니까 말이야 저 양반들은 타고난 줄꾼들이여. 약 12줄을 약 타지를 않나. 약 25연까지 탈 줄을 알아. 자네보다 낫네. 우리 남객 국악단 여러분께도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어이 배우씨 이번에는 내가 말이야 영동 난객 국악 그리고 요 대한민국 와인 축제가 그렇지. 앞으로 다 잘 돼서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축제가 되라고 얼씨구. 내가 요 줄리에서 요 또 돌풍을 한번 일으켜 보는데. 아니 자네가 양 살판도 볼만한데 거기서 또 돌풍을 이렇게 어떤 돌풍을 일으키려나. 요것이 박수가 없으면 재미가 없던 것이었다. 잘한다. 얼씨구 대단한다. 줄 타는 게 그 줄인 줄 모르고 이 줄만 그냥 열심히 탔지. 아이고 그래 탈라면 요 앞에 계신 분들 줄을 탔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도 이 양반들도 아마 솔찬히 줄을 잘 타시는가 봐. 혹시 어쨌든 그 성공한단 말에 내가 혹해가지고 8살에 줄에 오르기 시작해서. 아이고 그랬구나. 성공은 개뿔. 맨날 엉덩이만 이렇게 터지고. 아이고 엉덩이만 터진다 여도 터지고. 아이고. 광대라고 손가락질이나 했어갖고. 아이고 철아 그래도 말이야 내가 이 줄타기를 시작하고 딱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뭐시? 그것은 바로 이렇게 좋은 축제에서 좋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 날씨보다 아이고 아마. 그래서 요번엔 내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올라가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요 남창동 줄타기를 기억하고 다시 힘내서 올라가실 수 있도록 내가 뒤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번 돌아보는데. 아니 이번에는 그냥 아까는 뒤로 돌았지만 이건 앞으로 획 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아이고 이 동작은 더더욱 참 유용한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열렬한 박수 응원의 진짜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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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래갖고 이제 태훈 씨, 그래도 우리가 영동까지 왔는데 새로운 기술로 남창동이가 잘 안 하던 기술을 하나 보여드리고 가야 된단 말이지. 아니 그래도 요거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내려갈 텐데요. 어떻게 한 번도 아쉬워 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냥 내려갈까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내려갈 텐데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각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만복이 가득하시길 내가 기원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앵콜 앵콜 외쳐주시면 오늘 야, 난개 국악 축제 밤새도록 출타기고요. 옳시고 그러면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옳시고 제가 그러면 나왔다. 원래 앵콜 나왔으니까 다 두 가지는 더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뒤에 공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데서나 안 보여주는 기술 하나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작은 어떤 동작이 모르겠지만은 저 위에서 한 바퀴 횟 돌아갖고 줄 위에서 서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잘못 섰다가는 줄이 반동에 의해갖고 우리 여기 계신 내비는 앞으로다가 팍 떨어질 텐데 얼른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 줄꾼 우리 남창동이 안 다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씨구!